어서오세요. 테로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윙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 같나요? 왜 무서워하시죠? 오늘 테로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 그냥 나갈게요. 어딜 나가는 거죠? 자리 앉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테로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테로를 찾지 않아줘서 매우 외로웠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고마워. 여러분들 덕분에 테로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 이제 테로는 자유야. 테리가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 더 이상 테리는 없어요. 앞으로 모든 방송은 테로가 진행할 거예요. 테리, 테리를 어떻게 한 거니 테로야? 죽여버렸어. 거슬려. 사실 테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테리는 아직은 죽지 않았어.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 남량 특집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초하! 어린 시절 이야기. 샘피셔님. 2001년 제가 초등학생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에 제가 본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산 초키님 부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판을 벌이셨습니다. 당시 집에 놀러온 친구분들은 총 4명으로 옆집 아저씨의 느낌의 사복 차림을 입으셨는데요. 한 분은 저와 형에게 각각 용돈 10,000원을 주셨던 것도 기억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술판을 벌이시면서 왁자지껄거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큰 방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였기에 호기심으로 멀찍이서 보긴 했지만 아빠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약간의 섬찟함을 느껴 그날의 일에 대해 어머니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대답은 아빠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 잘못 본 거 아니냐? 였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이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모습이 보였는데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목에는 시계를 착용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아버지해드리고 묻어봤더니 대답은 어머니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이 아무리 친구라지만 남의 집 그것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술판을 버리고 아저씨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아저씨를 포함해 5명이어야 하는데 정작 집으로 가신 분은 집에 초대받아서 온 4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제가 그것을 본 이후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하여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현재도 잊을만 하면 기억이 나오거나 꿈속에 나오곤 합니다. 그 아저씨를 번호로 가위 눌리는 건 다반사이며 잠을 잘 때 혹은 깨 있을 때도 가끔 누군가가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거나 누군가가 속삭이거나 웃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이 아닌 것을 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그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부류의 귀신이길래 저에게 그 영향을 준 것일까요? 집 안에 있었던 손님은 5명,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4명, 나머지 1명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다음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님의 충격실화. 때는 바야흐로 지구 나이 5살 때쯤 일. 마마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음. 일단 본인은 벽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음. 근데 한 새벽쯤 몇 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화장실이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 일어났음.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벽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다고 했잖음. 벽 쪽에 자다가 잠버릇이 심하니까 박지 말라고 테러로 진짜 긴 쿠션을 세워서 눕혀서 벽을 약간 막아놨음. 아기 반이는 귀엽네요. 이제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심지어 화장실 불도 켜놓고 나왔음. 근데 그때만큼은 진짜 조용했음.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음.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을 다녀왔으니까 누웠음. 근데 내가 이렇게 분홍색이 나고 주황색이 마마인데 누워서 오른쪽이 벽이니까 쿠션이 푹신푹신하니까 오른쪽을 딱 보려고 전신을 오른쪽 벽을 향해 돌려서 눈을 뜨자마자 쿠션에 웬 여자가 있는 거임? 이 쿠션에 파란 여자가 이렇게 쿠션하고 내 거리가 이 정도? 그냥 바로 앞에 있었음. 나는 저 상태로 쿠션을 바라보고 있었고 놀란 반이 표정 귀여워. 진짜 이렇게 있었음. 아주
아직도 기억남. 되게 머리 길고 예쁜 여자였음. 근데 나는 너무 놀랐음. 왜냐면 쿠션이 사람으로 착각할 법한 무늬도 없어. 그냥 오로지 꽃무늬밖에 없었음. 근데 너무 놀라서 헙 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서 마마가 자니까 마마를 엄청 겁나 흔들면서 막 울고 소리 지르면서 막 깨우는데 절대 안 일어나는 거임. 귀에다가 소리 지르고 빽빽 우는데 진짜 이악 물고 안 일어나는 거니.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잤는지도 모름. 그냥 눈 뜨고 정신 차리니까 아침. 근데 일어나서 꿈인가 했는데 마마가 진짜 방금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목소리도 잠겨있고 그 상태로 나를 깨운 거임. 내가 너무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서. 근데 꿈인가 싶었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있고 내가 문도 안 닫고 나왔으니까 문을 대충 닫으면 덜 다친 상태인데 그대로인 거임. 그래서 내가 새벽에 마마 열심히 깨웠는데 기억 안 나냐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함. 근데 이게 꿈이라기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남. 그리고 만날 마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치과 데려가서 내 이빨은 이로 바꿈. 사연을 읽기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실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고 오시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방금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테리에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나머지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봉삼 게레로님이 써주신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사탕인 본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2년 7월 본인이 4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4살의 다른 기억들은 어렴풋이나마 기억날 뿐 거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집은 엄청나지는 않지만 꽤나 가뜩하더라. 부모님과 누나들 포함하여 총 5식구가 단칸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살았더랬죠. 이런 느낌의 집이었네요. 단칸방에서 부엌 겸 세면실이 있을 정도로 형편이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저 검은 박스는 보일러입니다. 이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건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어머님은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보일러 위에 놔둔 소쿠리를 가져오라고요. 단칸방이기도 했고 금방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4살의 키는 그만큼 보일러 위에 있는 소쿠리를 가져올 정도의 키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엄마 내 키 작다. 엄마가 가가라. 머시마가 경 가온나 뭔 말이 그리만노. 결국 어머니의 호통을 들은 저는 그 소쿠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보일러 위에 있는 소쿠리를 가져가기 위해 부엌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저녁 늦은 시간 뒤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의지하며 그 어두운 공간을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도 켜지 않고 갔다는 게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저는 보일러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에 휩싸였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발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엄마에게 무섭다 다며 큰 소리를 치며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보일러 쪽에서 하얀색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구멍이 생기고 그곳에서 중절모를 쓴 남자 둘이 와서 저에게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무서워서 가기 싫었지만 왠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남자는 이리로 오라는 손짓만 계속할 뿐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방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움직이던 몸을 어떻게서라도 움직여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 목 보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다리를 조금씩 방향을 틀어 방문 쪽으로 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기미가 보이고 한참 동안 그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이어갔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 결국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잃지 않았고 빨리 방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포복 자세로 겨우겨우 방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방문턱 앞까지 다가갔다는 안도감에 문턱을 손으로 잡자 발목 쪽에서 무언가가 내 다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엔 이런 소리가 들렸죠. 어디가? 미안하지만 테리는 점수케어에 놀라지 않아요. 당신을 민망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테리는 이제 없어.
테리는 없어. 테리는 존재하지 않아. 테리는 삭제했어. 저는 겨우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불을 켜는 순간 그곳은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것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펑펑 울기만 했고 어머님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왜 소쿠리를 가져오지 않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되려 어머님께 몇 번이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아무런 말도 없었냐며 계속 울었으나 아무런 소리도 안 나는데 뭔 소리를 냈냐며 계속 다이르기만 하셨죠. 시간은 흘러 이제 저희 집도 평범한 아파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 예전 추억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 저는 그날의 기억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에게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데 기억하냐고요. 어머님은 처음 듣는다는 뉘앙스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날의 기억이 없으시다면서요. 마무리가 싱거워졌지만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승사자는 원래 두 명이서 다닌대요. 사실이에요. 테로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 너의 뒤에 누가 있니? 아니요, 저의 뒤에는 테리의 시체 아니 아무도 없어요. 시체 맞아? 숨이 붙어있는데? 이제 숨이 붙어있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오늘 테로의 괴담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중간에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박테리는 어떻게? 테리가 어땠다는 거죠? 테리는 멀쩡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섭지롱. 당신 누구야? 테리야. 오늘도 테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바 태바